현대시대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장흥에서 열린 통합의학박람회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관으로 지난 22일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장흥구는 행사가 열린 닷새 동안 2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건강과 치유의 고장으로서 입지를 다졌는데요. 김주은 기자가 전합니다. 2024년 장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통합의학관, 건강증진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관 운영으로 닷새 동안 2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건강과 치유의 고장으로서 장흥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00세 시대 통합의학을 주제로 구성된 테마별 체험관 모두 무료로 진행돼 관람객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제관에서는 통합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셀프케어 측정 등 의료기기 체험을 선보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의료가 말 그대로 이제 환자 중심이었다면,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사전에 환자들을 건강을 검진하고 예방 차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양 한방과 통합의학이 어우러진 통합의학관과 전남도 내 22개 시군 보건소가 참여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건강증진관에서도 다양한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또 뷰티 테라피, 마사지 체험, 의료기기와 참가 기업 정보 제공을 운영한 힐링테라피앤 의료산업관과 홍채검사, 전신마사지 등 통합의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보안대체의학관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합의학 박람회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약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뜨거운 참여가 있었기에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순천나무 사랑꾼들 파이팅! 수목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천봉사단체 순천나무 사랑꾼들이 가을을 맞이해 순천만 국고장원에서 수목 전정봉사로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지난 26일 나무 사랑꾼들 봉사단 회원 등 15명이 모여 순천만 국고장원 내 한국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아름답게 재탄생시켜 새로운 풍경을 자아내겠습니다. 저희 이제 순천 나무 사랑꾼들 봉사단은 순천에서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던 시기에 지금 창립이 됐는데, 순천에서 작은 정원들,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포인트 잡아서 공원이나 정원들을 찾아다니며 수목이 원활하게 생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정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이 됐습니다. 수목 전정은 외관을 위해 겉모양을 고르게 하는 일 외에도 수목의 밑자람을 막고 생장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식물이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아, 이렇게 돼서 제가 너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순천나무 사랑꾼들 봉사단은 수목 관련 전문가 교육을 수료하거나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서 6년 전부터 순천 시내에 방치된 수목이나 소외된 정원을 찾아다니면서 매월 1회 이상 수목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 전쟁과 관리 교육도 겸해 정원의 도시, 생태도시 순천에 걸맞게 아름다운 순천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재능기부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숨은 일꾼들입니다. 아, 이렇게 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국 정원을 이렇게 가꿔주게 됨으로써 정말 관람객들이 보기 좋고 나무 생장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단체들에게 장비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또 필요하면 서로 협력해서 라이언스나 노타리와 연계해서 그런 자금들 좀 융통하는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들을 잘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된 수목을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정원의 도시라는 타이틀만 획득하고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무의미한 타이틀이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추입니다. 고흥군이 2024 고흥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지난 25일 고흥군민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와 캄보디아 전통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세 개의 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퍼레이드 입장과 표창패 수여, 나라별 노래자랑 및 화합 한마당, 다문화 가족들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부스 운영 등 올해도 다양한 색깔로 진행됐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이 고흥군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모여 상호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영민 군수는 오늘 행사를 통해 각국의 문화와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할 때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고흥이 품격 있는 다문화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흥군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보화 교육, 한국어 교육, 결혼 이주 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엄마 나란말 교육을 통해 글로벌 미래 주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흥군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시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지난 22일 광양시는 꿈을 꾸자 내일을 잡자라는 슬로건으로 제1회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8개 기업체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콘텐츠 디자이너, 운전직, 생산직, 사무보조, 체육선수, 예술가 등 다양한 직군에서 장애인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박람회 방문객은 이력서와 복지카드를 지참해 사전 신청 없이 바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취업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직 종합 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기도 했습니다. 현장 면접 부스 외에도 구직 스트레스 검사, MBTI를 활용한 진로 탐색, 면접 컨설팅, 메이크업과 증명사진 촬영 등을 제공하는 취업 준비관, 여러 직업에 대해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직업 체험관, 장애인 고용공단 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국비지원 직업훈련, 장애인 생산품 전시 등으로 이뤄진 홍보 전시관 등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됐습니다.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1% 준수는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와 경제적 자립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매년 10월 25일은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을 통해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전라남도 도민의 날입니다. OK Now 전남 이대한 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22개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제28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의 날 행사는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열린 것이기에 어느 시군도 소외 없이 화합한다는 뜻에서 더 특별했습니다. 기념식에선 개선언을 시작으로 도민 헌장 낭독, 자랑스런 전남인 시상, 기념사 및 축사, 특별 영상 관람,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열린 공정식 전국가요제의 본선과 시상에 이어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잇따랐습니다. 부대 행사로 운영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홍보관에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 산업, 기회 발전 특구 본격 개발, 공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화순 첨단 바이오 산업 허브 구축, 광양만권 2차 전지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 구축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주민자치 발표회와 축하 공연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도민 페스타는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행사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낭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공간의 축이 달라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Landscape Beyond Time 그 대상의 원형 산수를 그리는 수묵화가 한국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김용원 작가는 먹으로 그린 전형적인 수묵화인 척하면서 사실은 먹이 아닌 작품으로 관람객을 속이는 재미를 줍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관습이라고 불려일 수 있는 과거의 전통적인 재료에서 벗어나 또 다른 재료나 또 다른 매체로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부분을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오랫동안 모색하고 연구해왔는데요. 촘촘한 망과 덜 촘촘한 망. 크고 작은 조각들과 짙고 옅은 천이 중첩되며 먹그림의 농담을 대신하고 하늘거리는 레이스와 천 표면의 패턴들이 어우러지며 수목을 대신합니다. 또 배경이 된 실크천은 하늘과 수면,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안개와 여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구조의 천 조각을 재구성하고 중첩하는 방법은 먹물이 종이 위로 스며들며 번지는 선연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로 중첩됐을 때 이렇게 점점 진해지고 옅어지고 진해지는 그런 중첩과 농담의 효과가 단순히 먹에만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에서도 충분히 그런 구현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큰 캔버스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작업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캔버스 자체 압도가 되어서 자연이 과연 얼마나 이제 크고 대자연인지 사실 그거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는데 작가는 관객의 실루엣이 화면에 맺히게 해서 관객을 작품의 일부분으로 만듭니다. 이런 과정은 자연에 대한 유사 체험으로 이어지는데 수동적인 관람자의 관점에서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고 느끼는 능동적인 주체로 전이되는 효과와 풍경의 한 부분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현장감을 줍니다.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풍경이란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진섬다리 장도를 이제 건너서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시공간의 축이 달라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작업의 전반에 이번 전시의 전반에 좀 녹아들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수화에서 화가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꿨지만 현실적으로 자연을 두려울 수 없으니 자연을 그림 속에 앉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생태학적인 부분이나 실제로 자연에서 많이 따왔던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상을 올곧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원형, 그리고 대상의 가장 원형의 지점을 탐구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점과 가장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가의 풍경은 시간을 넘어 파동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했던 시간 속 풍경을 모아 또 다른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동안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끊임없이 부서지고 흩어지면서도 되돌아오는 삶의 생동입니다. 작가가 겹겹이 쌓은 시간과 파동이 관객에게 다다를 때 관객은 자연과 동일시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거센 파동에 흔들리면서도 어제와 내일의 시간을 끈질기게 이어나가는 존재가 화면을 뚫고 관객을 관통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